The Lord be with you.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Thanksgiving Day After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진리로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용기로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우리 1절부터 29절인데 오늘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Let us listen for God's word.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어졌으면 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욥기 19장.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이 대화를 하고 참 어렵고 참 이 쓰라린 그 conversation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친구들은 자기네 알고 있는 하나님은 God of justice, God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절대로 옳은 사람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벌 주지 않으시고 네가 정말 옳다랬으면 절대로 이렇게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네가 곧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꼭 회개를 하라. 계속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계속. 근데 욥은 자기 그 나는 그렇지 않다 하고 계속 이 반대로 하나님하고 나는 대화를 하고 싶다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19장에 아주 참 유명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19장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영어로는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that at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참 유명한 이 그 구절입니다. 자, 여기 그 보기 전에 바로 그 전에 21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또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이 욥이 친구들한테 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나를 참 이렇게 구박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참 이유 없이 죄를 받고 정말 이렇게 그 어렵게 지금 suffering 하는데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참 너무 마음이 참 엉클하고 참 너무 참 불쌍합니다. 그렇죠? 욥이 너무 불쌍해요. 친구들이 조금 컴패션이 있어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계속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옳다. 너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고 just be with me.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하면은 just be with me. Don't accuse me. 그렇죠? 자, accuse. 그 사탄 그 단어가 accuser입니다. accuser. prosecutor.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하는 사람들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accuse하고 핍박을 하면은 우리도 그 사탄 같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하고 또 특별히 엇박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embodiment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암만 이 말을 해도 말은 이 그 그런 데는 이 역할이 안 됩니다. Words have no place for people who are experiencing extreme suffering. Words have really no place for people who are oppressed unjustly. 그렇죠? 자, 또 23절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참 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암만 해도 이것은 my words are lost. 이거는 다 없애버리는데 내 이 고난의 이 말을 어디 적어놔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또 이 억압을 경험할 때 우리의 voice,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험은 정말 우리만 경험하고 있지 다른 사람 또 하나님도 잘 모르기에 그렇게 우리는 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그럴 때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께 cry out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꼭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예, 특별히 억압 받은 자의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케인 앤 에이벨, 그렇죠? 그 살인 그 형제들이 그 살인 그 스토리를 볼 때 가인이 그 에이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가인한테 Where is your brother? The blood of your brother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그러는 거예요. 너 동생이 그게 피가 이 땅에서부터 나한테 이 소리를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고박 받은 사람들 그 voice를 안 들어주고 뭐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God is the God of the oppressed. 하나님은 억압받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이 흑인 theologian James Cone이 뭐 책을 많이 썼지만 아마 제일 그 중요하고 유명한 책이 God of the Oppressed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400년 이상 이 African 그 slaves 그렇죠 노예들 흑인 노예들 이 그 미국 땅에서 얼마나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얼마나 억압을 받고 이 racism을 당하고 정말 그 동물같이 이 treatment을 받고 얼마나 참 말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 thesis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우리 ancestor, 그 우리 흑인 노예들 cry out 정말 그 억압 받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그 기도들 그 정말 이 우리 expression을 못한 그렇죠? 이 말로도 이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cry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특별히 God is the God of the oppressed. 하나님은 억압받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욥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아무나도 이제 기억을 못하니 참 너무너무 참 나는 그 슬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하나의 책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human suffering 이 사람들의 이 고난, 이 당하는 것을 참 it takes it very very seriously. 그렇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이 그 욥의 42장, 34장인가? 하여튼 다 그 토론이에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욥의 그 표현, 자기의 그 고난 당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짧게 한 그 한 장으로 딱 짧게 이렇게 서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여기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 당하는 표현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심각하게 하나하나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고난의 그 부르짖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그렇죠?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성령님이 그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도 참 중요한 것은 이 핍박 받고 또 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억압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very few words, 말로는 그냥 위로의 말. Just be with them. Be present with them.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소용이 없어요. Presence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내가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at the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then my flesh I shall see God. 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욥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 자, 나는 지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러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는 아직 대속자를 믿고 나의 대속자를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맨 끝에 그 땅에 서실 것을 알고 또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할 뒤에도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 아픔을 경험해도 나는 육체를 다시 받아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놀라운 이 그 희망의 이 위트니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제 다 크리스천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그 컨텍스트로 보면은 아 욥은 자기가 뚜렷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이 우리 대속자 Our Redeemer, 우리 예수님을 witness하면서 증거하면서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욥은 그걸 확실히 아직도 그걸 모르죠.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벌써 그런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Even though my skin will fall away, I will see God in my own flesh.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
우리의 부활도 여기 이 증거, 이 위트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이 증거를 하고 이 위트니스가 되고 또 우리의 bodily resurrection, 그렇죠? 우리들은 죽은 다음에 그냥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 완전히 그 몸으로 부활하셨죠? 새 몸으로. 우리도 새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Christians believe in bodily resurrection, not just spiritual existence. Job is witnessing to this bodily resurrection. Even if I die, even if my skin falls off my body, on the last day, my Redeemer shall live, stand on the earth, and in my own flesh, in my new body, resurrected body, I will see God. 그것을 붙들고 그것 하나 소망으로 이 욥은 hope against hope 그런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욥이 된 것입니다. 자,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꼭 recognize 하고 나는 다른 사람, 뭐 stranger 같이 낯선 사람 같이 보지 않고 나는 사랑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나를 accept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들, 너희는 나를 계속 핍박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다 기억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테스트모니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테스트모니입니다. 우리들도 꼭 삶을 살 때, 이 제자 생활을 살 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참 억압받는 이 경험들도 있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그 경험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욥과 같이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Know that your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그렇죠?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정말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보지 않고 I know you 뛰어오시면서 우리를 embrace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미래에서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 어려운 그 상태에서도 주께서 같이 하십니다. 주께서 같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같이 하시고 같이 그 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십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들, 고난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그 정말 하나님의 그 loving presence로 같이 하면은 우리도 그 우리 Redeemer, resurrected Redeemer,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또 그 고난 받는 사람들한테 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 욥의 이 그 테스터모니 같이 우리 대속자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같이 하시는 것을 정말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을 이 욥의 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 우리의 그 promise, 하나님의 promise,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정말 그 감사 드리는 이 시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situation에 in all circumstances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값비싼 하나님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condolence 그것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Jesus who suffered for us, the love of God who is the God of the oppressed, and the Holy Spirit who is closer to us than our breath, be with all of us now and forevermore.